너무 차서 이게 문제구나. 김밥이 너무 차게 느껴져. 아, 따뜻한 상태로 유지만 할 수 있어도 좋을 텐데. 김밥 한 줄을 차왔습니다. 네,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. 제 딸에게 먹일 수 있는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. 네, 맛과 품질만큼은 잘 보입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한 줄 1,000원입니다. 1,000원입니다. 네,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. 맛과 품질은 자부합니다.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한번 드셔보세요. 선배. 정철 씨. 나 여기서 김밥 장사해. 좀 팔아주라. 예. 미래팀이랑 회의하러 가는 길이니까 5줄 주세요. 그래. 고마워. 고마워. 나 당분간 여기서 계속 김밥 할 예정이니까 미래팀에도 홍보 좀 많이 해줘. 그리고 알바 있으면 연락 좀 주고. 전 선배 당연히 취직했을 줄 알았는데. 예, 제가 열심히 한번 알아볼게요.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. 고마워. 여기. 아니 됐는데. 무슨 소리야. 자. 수고하세요. 고마워. 홍보 좀 많이 해줘. 예. 고마워. 붕어? 일단 석 달만. 나는 솔직히 당장이라도 출판사 쪽에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달려가래야. 너처럼 이게 본업이라는 생각 아직 못해. 그렇지만 출판사 쪽에 자리가 영영 안 날 것 같은 불안한 생각도 들고,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이라 용기 내서 뛰어들려고. 그동안 네가 고생해서 일권은 터졌으니까 수익 분배는 네가 해주는 대로 받을게. 일단 석 달 동안만 어때?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. 좋아, 한번 해보자. 그래, 고마워. 오늘은 어디로 가? 잠깐만. 나야. 어제는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? 걱정돼서 했어. 어떻게 됐어?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엄마께 말씀드릴 생각이야. 엄마도 이제 아셔야지. 엄마 아시고 나면 효은이 붙잡고 계시라고 해도 놔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있어. 효은이 데리러 올 생각 말고. 알았어요. 그렇게 할게. 아버님은 좀 어떠셔? 아버님 혈압 때문에 걱정되더라고. 괜찮으셔? 나 기계 통 못해. 나중에 전화할게. 끊어. 잠깐 얘기 좀 해요. 할 얘기 있어요. 아, 글쎄 데려다 주라면 데려다 줘.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아, 그러니까 이유를 대보라고요.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. 아, 내도 효은이 우리가 키우다던 양반이 갑자기 애를 데려다 주라고 할 적에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어? 느닷없이 태일이를 내쫓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. 아, 말을 해봐요 좀. 어젯밤부터 사람 피말려 죽일 생각이에요? 아, 뭐가 문제가 있는 건 부르보도 뻔한데 끝까지 말도 않고. 뭐예요? 뭐가 문제냐고요. 없다니까. 몇 번을 말해. 어쨌든 효은이 데려다 주라니까. 인형반이 진짜 못해요. 나도 못 데려다 줘요.
앞으로 효은이 무조건 내가 키워요. 내가 이 집 똥개예요? 이유도 설명 않고 무조건 소리만 바락바락 지른다고 무조건 그 말 듣게? 못해요. 멀쩡한 우리 손주. 어? 효은 애미가 키울 이유도 없고 애를 위해서나 효은 애미를 위해서나. 효은이! 우리 손주 아니야. 뭐라고요? 효은이 대리 핏줄 아니라고! 이 양반이 자다가 봉창을 뜯나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효은이가 테일의 핏줄이 아니라니? 여보, 말 좀 해봐요.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? 어?